정전합성장치의 종류하고 여러분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회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특성은 뭔가를 지금 내가 이렇게 앞에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전압 조정 회로의 종류 및 특성의 표를 보면 자, 일반적으로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라는 게한개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직렬형과 병렬형이 있는데 이 직렬형과 병렬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를 제어하는 제어 소자라는 게 있습니다. 제어 소자는 BJT나 FET나 OPAMP 등등과 같은 그 트랜지스터나 FET 소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산증폭기를 사용해서 실제 출력되어지는 정전압 신호를 컨트롤해주는 소자들이 있어요. 이런 소자들이 출력 부하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의 직렬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의 병렬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선형이라는 말을 붙인 건 뭐냐면 그 BJT나 FET나 OPAMP의 선형 영역을 이용해서 정전압 조정 회로를 구성한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는 조정 회로의 장점은 뭐냐면 니플이나 노이즈가 매우 작다. 매우 작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고 단점은 많은 이런 그 능동 소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 전력, 소비 전력이 좀 크다. 그리고 그래서 소모 전력이 커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놈들의 효율은 50% 미만이라고 보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를 어디에 많이 사용하느냐? 저전력 휴대기기 등에 많이 써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데 좀 전력을 작게 필요로 한 그런 소자에 전원 회로의 이 정전압 조정 회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형 정전압 조정 회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로는 스위칭 정전압 조정 회로라는 게 있어요. SMPS라고 불러요. SMPS.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데 요놈은 반도체 소자를 스위칭 소자로 써요. 트랜지스터나 TR 같은 거, FET 같은 거. 이런 FET를 스위칭 소자로 사용해서 정전압 출력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회로예요. 그걸 우리 SMPS라고 불러요. 요놈은 효율이 매우 높아요, 요놈도. 효율이 매우 높고 소형이고 경량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효율의 전원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칭할 때 고주파 잡음들이 막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회로가 좀 복잡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SMPS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스위칭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잡음 특성을 많이 개선했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의 DC 전원으로 SMPS라고 불리우지는 스위칭 정전압 조정 회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IC형 타입의 정전압 조정 장치예요. 요거는 반도체 IC 칩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놈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가 세 개고 이렇게 여기 요놈이 인풋이에요. 중간은 그라운드로 묶고 세 번째 다리가 아웃풋이에요. 자,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는 그 IC 정전압 조정 장치라고 불러요. 일반 대표적인 게78 시리즈라는 게 있고 혹은 79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7805 이렇게 부르면 플러스 5V를 출력내주는 정전압 조정 장치가 되고 반도체형 조정 장치가 되고 뭐7905 이런 거는 마이너스 5V를 출력을 내주는 이런 반도체 소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반도체 IC 칩화 시켜서 만들고 소용량의 직류를 만들 때, 소용량의 직류 안정화 전원을 만들 때 IC형 정전압 조정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전압 조정 장치의 종류하고 여러분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